오랜만에 돌아온 오늘 뭐해 먹지 컨텐츠입니다. 매일매일 뭐해 먹을지 걱정하시는 우리 주부님들 그리고 업체 사장님들 많이 계시죠? 오늘 뭐해 먹지 컨텐츠 다시 한번 부활하는 의미에서 한우로, 무려 한우로 소고기 국밥 한번 도전해 보았습니다. 맛있고 칼칼하고 또 간단하게 끓일 수 있는 방법 오늘 영상 보시고 평생 쓸 레시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겸둥이 식당 썰전의 썰맨입니다. 자, 오늘 썰맨과 함께 이 소고기 국밥 한번 도전해 보실 겁니다. 총 만들 양은 7인분에서 8인분 정도 되고요. 물량은 2.5리터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불 3개 올려주시고요. 오늘 무는 나박썰기로 약 한 400g에서 500g 정도 준비했습니다. 자, 물을 바로 먹으실 때는 좀 얇게 써시고요. 그 다음날까지 또 묵혔다가 드실 분들은 물을 조금 두껍게 쓰셔야지 뭉그러짐 없이 맛있고 또 식감 좋은 그런 무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무려 한우 발에 툭툭 차이고 냉장고 칸칸이마다 있는 이 무려 한우 특등급을 뭐야 넣어야지 아주 열심히 넣어요. 만템의 집에 자, 이렇게 한우를 끓는 물에 바로 넣어주게 됩니다. 자, 볶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요. 바로 넣어주게 되면 끓는 물에 피가 응고되면서 거품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끓는 동안에 나오는 거품 바로 걷어주지 마시고요. 무가 한 60-70% 정도까지 익을 때까지 그냥 진드건히 기다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거품 떠오를 때마다 걷게 되면요. 한우가 가지고 있는 이 육향이 국물에 배어들기 전에 그냥 무맛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그 육향 걷어내지 마시고 끝까지 이렇게 기다렸다가 진한 거품이 올라오는 이 3차기 이 타이밍 때 이렇게 걷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한 번만 해줄 일을 굳이 여러 번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국물 맛을 해칠 필요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는 차원이니까요. 이 점 꼭 숙지하셨다가 나중에 만드실 때 참고하셔서 응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국간장 4큰술을 넣어주게 됩니다. 지금 소국자이기 때문에 밥수저로는 약 4큰술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네, 국물이 새카매져서 짜장국인지 이게 뭔지 모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 소고기 다시다 3분의 2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다음은 네, 멸치 다시다입니다. 멸치 다시다는 3분의 1큰술 조금 안 되게 넣어가지고요. 전반적인 풍미를 네, 잡아줍니다. 미원 2, 3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미원은 선택입니다. 여기에 썰맨의 팁, 네, 고추맛 기름을 넣어가지고요. 매콤한 맛도 올림과 동시에 새빨간 기름이 동동 뜬 이 비주얼적인 목도 또 한몫하기 때문에 꼭 고추기름은 넣어주시면 좋다. 없으면 어떻게 한다? 안 넣어도 죽진 않습니다. 우린 알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 청양고춧가루 미분입니다. 근데 미분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이 가루가 입자가 고운 것을 미분이라고 합니다. 청양고춧가루 미분 없으시면 일반적으로 김치용으로 사용하는 굴구고춧가루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리하다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콩나물 또 아이고 쏟을 뻔했네. 자, 콩나물을 넣어주게 되는데요. 약 한 줌 정도 약 1,000원어치 조금 안 되게 콩나물 1,000원어치 주세요. 그러면 500원어치 정도 주는데요. 뭔 소리야. 아무튼 콩나물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느타리버섯. 느타리버섯을 송송 찢어가지고 넣어주게 됩니다. 뭐 표고버섯도 상관없고요. 양파는 원래 반개를 다 쓰려고 했는데요. 반개 다 쓰지 마시고요. 한 4분의 1개 정도만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들쩍지근한 국물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간마늘 한 큰술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얼추 쇠고기 국밥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요리도 아닙니다. 자, 여기 후추 넣어주십니다. 소고기 이런 국밥이나 해장국에는 후추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디테일 잡아줘야 되겠죠. 까나리 액젓 또는 멸치 액젓으로 이렇게 맨 마지막 디테일을 잡아주게 되면 전반적인 풍미가 훨씬 더 올라감과 동시에 맛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 조금 안 맞는다 생각이 드시면 다른 거 넣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꽃소금으로 후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파 넣어가지고요. 대파의 향이 소고기 국밥에 촉촉하게 비해들 수 있도록 하시게 되면 끝난 겁니다. 진짜 이게 뭐라고 요리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또 직원들을 위해서 오늘 뭐 해 먹지 또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소고기 국밥 발에 툭툭 차이는 소고기 국밥을 한 그릇도 따뜻하게 또 했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더빙 치는 날에 또 비가 또 이렇게 내리네요.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에는 이런 따끈한 국물 생각나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소고기 국밥 한번 도전해보는 걸 어떨까요?